코너코 잘 그렸다. 코너코? 응. 나 소음 맞힌 거야? 어. 양념장이 왜 이렇게 모자랄 것 같지? 산소가 많아서 그래. 내가 먹을게. 너무 살.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뭐? 졸려. 걱정 많다. 채소가 많아가지고. 장갑 갖고 올까? 응? 장갑 갖고 올까? 응. 어때? 야, 이뻐서. 야, 채소 욕심이 많아가지고. 채소가 이렇게 맛있대. 많아도 맛있지 않아? 아, 나 너무 맛있어. 시트인데. 하나도 안 싱겁네. 고추였다. 한 고추야. 고사리로 엄청 많은 걸 해먹네. 진짜. 면 그렇게 안 불고 딱 좋은데? 응. 잘 썰었네. 다 터졌어? 너무 덥고, 그리고 김치장 가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 진짜로.
줄질 않네. 나도 하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쫄았다 이랬다 했더니 아 김수상 그때? 허벅지가 다 빈네. 엉덩이랑 나 다리가 너무 아파. 고사리 김밥 맛은 어때? 맛있어. 특이해. 아까 처음 먹어보 처음 먹어본 맛이었네. 우리 아들 맛있게 먹고 쓰려나? 달팽이 김밥? 맛있던데? 아까 남은 거 먹은 거? 귀엽지? 근데 이또 아침에 보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달팽이 김밥이 아니었나 봐. 엄마 이게 달팽이 김밥이야? 어휴, 이게 아닌데? 나한테 이랬어. 약간 실망한 눈치였어. 다음엔 채소 좀 적당히 넣어줘. 알았어. 이게 배고플 때 뭘 만들면 안 돼. 진짜 양이 많아진다니까. 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또? 그 원래 손이 커. 맞아. 아, 다 먹었어. 먹었네. 아까 막 주워 먹고 이래가지고 더 배고프네. 막 꼬다리 먹었잖아. 제주 리시네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